Thank you.
같은데요. 박스에다가 해서 갖다 놔야지. 어제 마트에서 바베큐 오징어 샀습니다. 일반 오징어 요즘은 되게 비싸요. 사실은 그래서 먹고 싶은데도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래서 옛날에 같은 경우는 진짜 한 마리 6,000원? 5,000원이면 샀는데 진짜 그래도 컸어요. 근데 지금은 언뜻 안 해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그래서 지금 짜잔, 이렇게 해서 먹으려고요. 방금. 야, 아이고, 탔네. 또 태웠네요. 뭐, 이 정도는 뭐, 가자도 태우는 판에 뭐, 그쵸? 아우, 역시 난리 올려놓으니까요. 촉촉하고,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부드럽네. 뚝뚝뚝뚝뚝뚝. 어떡하. 맛있겠는데요? 제가 오징어를 좋아해요. 그래서 가끔씩 사다가 그냥 먹는 것도, 구워서 먹는 것도 있지만, 요즘 그러니까 영상에 올린 것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구워서, 요즘 난로 구워서 이렇게도 군미츠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올린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거에서도 먹고 그러거든요. 그게 좀 저렴하거든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해요. 오늘은 그래도 날씨가 많이 풀렸네요. 이따가 눈이 온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또 문자 떴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눈이 오면 조심조심 다니세요. 안전운전 하시고요. 그리고 행복한 수요일 보내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거 저 혼자 먹어서 죄송해요. 아니야, 또 아, 뜨거. 오, 뜨거 뜨거 뜨거. 이렇게 찍다가도 오, 뜨거 뜨거 뜨거. 오, 뜨거 뜨거. 찍다가도 아주 태워버려. 자, 아, 갔다 왔어. 찍으면서 태웠네. 약간 불냄새 나도 맛있어요. 먹어볼까요? 맛있다. 우리 바베큐 오징어라서 맛있어요. 진짜 맛있는데? 촉촉해요. 맛있다. 길다.
보이시죠? 길어. 아껴 먹어야지. 고맙습니다.